계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나를 괴롭힌 것은 성적 관리였습니다. 주판으로 성적을 내던 시절에는 주판 솜씨가 미숙해 고생을 했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는 타고난 기계치라 애를 먹었습니다. 우와, 성적 프로그램에 숫자만 입력하면 되네. 훨씬 빠르고 편해졌어요. 많은 교사들이 컴퓨터를 환영했지만 내겐 더 큰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주판 계산이야 집에 가져가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해도 되지만 컴퓨터는 들고 갈 수가 없으니 혼자 힘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준우라는 우리 반 아이의 손을 빌렸습니다. 준우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던데 선생님 좀 도와줄래? 준우는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으로 성적 관리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몇 개만 입력하면 평균 점수의 반석차까지 나오는 컴퓨터의 놀라운 능력. 우와, 정말 신기하다. 컴퓨터가 좋긴 좋구나. 어? 그런데 준우가 가고 난 뒤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우의 성적이 내가 손으로 계산했을 때와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이상하다. 준우가 왜 1등이 됐지? 분명 2등이었는데? 원인은 89점에서 98점으로 바뀐 준우의 체육 점수에 있었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이겨내기 힘든 유혹에 내가 준우를 빠뜨렸던 겁니다. 성적을 원래대로 고치고 준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방학. 나는 준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등하고 싶어서 성적 작업 때 일부러 성적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절 꾸짖지 않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선생님, 다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라고 절 용서해 주신 거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준 기특한 제자에게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우야, 선생님이 내게 그런 일을 시켜서 미안해. 준우는 법관이 되고 싶다고 했지? 분명 훌륭한 법관이 될 거라 믿어. 그날의 일은 학생인 준우에게도 교사인 내게도 잊고 싶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준우도 나도 마음의 키가 한 뼘은 훌쩍 성장했습니다.